관세보살. 예, 먼저, 발보리심 진언을 세번 요겠습니다.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늘 관심 가져주시고, 포교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좀 평이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인가? 질문입니다. 스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불교에서 사람의 본성이 다 깨끗하다 하는데, 그러면 나쁜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요? 예,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 저도 먼저 현실적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고, 분명히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잣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적군은 나쁜 사람이고 아군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쵸? 적군은 나쁜 사람이고 아군은 좋은 사람이지요. 예,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 마음을 거스르면 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뭐 답이 딱 나왔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연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이 판단이 서는 수가 많습니다. 즉,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는 시간이 가르쳐 줍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그 사람이 안 까마귀인지 숱 까마귀인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을 두고 금방 섣불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 시간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것, 예, 네, 그걸 지켜보라. 예, 좋을 때는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보통 때는, 음, 말 그대로, 열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속을 모른다. 요 말이 딱 맞습니다. 보통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겪어보면, 그 사람의 성질이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절대 쉽게 평가해서도 안 되고 또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듬듬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질문하신 내용처럼 인간의 본성은 그 근본은 깨끗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깨끗합니다. 예, 아주 높은 차원의 성인군자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선도 악도 소용없는 수가 있습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저 맑은 하늘에 구름이 좀 끼었다가 벗겨졌다가 그 뿐입니다. 이해가 되죠? 구름이 좀 끼었다가 그쳤다가 할 뿐이지 하늘 바탕은 다 청정 그대로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예. 유명한 얘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육조해능 스님께서 스승의 분부를 받아서 의발을 짊어지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대유령 고갯길 제가 직접 대유령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유령 고갯길을 넘어서는데 한 스님이 그 가사바루를 뺏으려고 거기까지 따라왔다가 바위 위에 얹힌 가사바루를 번쩍대는데 안 들렸습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었죠. 예. 이미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 올려진 육조단경, 육조단경 들어가셔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자 그 스님이 아주 당황했어요. 가사바루를 번쩍 들었는데 안 들렸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당황해서 무슨입니다. 선지식이시여.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연고입니까 본문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광함을 쳤어요. 그때, 현행행자가 불습해 있다가 답변했습니다.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불사선, 불사가라. 이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불사선, 불사가라. 그때, 스님의 본래 묘목은 무엇인고. 그 때, 그대의 본래 묘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음, 사실, 선악의 기준이라 하는 것은 자신이 세운 것이라 아주 모호합니다. 아, 선이다, 악이다. 현재 우리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어느 놈이 안 까마귀인지, 어느 놈이 숲 까마귀인지, 어느 사람이 선행을 하는지, 어느 사람이 악행을 하는지, 알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음, 아무튼, 예, 이 선악의 기준은 자신이 세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 인간 세상은, 이 업을 지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업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는, 큰그 악이 좀 분간이 돼야 돼요. 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은 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 스스로 좀덜 고통스럽고 좀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경전에 입각해서 제시를 하면 그 기준 첫째는 탐욕 덩어리 그런 자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생각지 않고 자기 욕심만 가득 찬 사람 있요 예, 그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음. 그잘 생각해 보시래요. 탐욕 덩어리,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예, 공동체는 생각지 않고, 자기 욕심만 가득 찬 사람. 우리 알수 있습니다. 대본에 알수 있어요. 음, 제가 여기서 예를 들지 않아도, 뭐, 이해가 될 겁니다. 둘째는, 공동체는 생각지 않고, 예, 성질을 뭐 같이 부리면서 고래고래 과음도잘 질러대면서 공동체를 부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는 생각지 않고 인연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뒷담화하면서 배음망득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보통 어리석다 말하는데, 어리석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첫째, 둘째, 세 번째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진심에 찌들려 있는 사람, 삼독심에 푹 젖어 있는 그런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다 있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피할 사람 피하고. 왜냐? 자기도 아직은 중생의 터를 벗어나지 못한, 즉, 성인군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 중에 있다면 피할 사람은 피하라, 이겁니다. 예, 가능하면, 음, 탐진치 삼독에 찌들려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야지, 마음의 상처를 덜 받습니다. 예, 물론 이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공동체 부수고 한 사람이 진실로 참여하면서 개과 천선 한다면야. 천만 다행이죠. 예,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래 선악이 없다 합니다. 본래는 선악이 없습니다. 저 맑은 하늘에 구름 좀끼면 뭐, 악이다 하고, 구름 벗겨지면 선이다 할지 모르지만, 그 맑은 하늘, 청천. 맑은 하늘이야, 선악의 본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구름이 끼든안끼든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하늘일 뿐이죠. 그것은 아주 본래적인 입장, 최상성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현실은 구름 끼서비 오면 비 피해야 되는 거죠. 어, 그게 현실입니다. 예, 현실은 뭐 선악이 없다 그렇게 말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한 세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봤을 때 나쁜 사람은 멀리 하는 것이 좋고 또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공부가 반듯하게 가고 자기 공부가 익어갑니다. 예. 다 좋다 해서 나쁜 사람하고 많이 어울리다 보면 자기 공부에 빛깔도 아주 탁해지고 또공부의 진척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허송 세월 하고 결국에는 본인도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예, 아주 깊이 있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인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선보살